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영상의학과 권려민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요, 이제 만성피로 간입니다. 네. 그래서 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뭐 간암은 술 때문에, 폐암은 담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전부 맞는 말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전부 맞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간암이 뭐 술에서 온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네. 간암은 이제 간경화에서 오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간경화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고, 네. 아니면 알코올성 간염, 아니면 지방간에서도 간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지 않는 분도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이,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이 가장 흔하신데요. 네. B형 감염에 걸려 있다면은 뭐 술을 안 드시는 여성분이라도, 네. 이제 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실제 B형 간염은 인체 인구의 한 3, 4%로 유병률이 있고요. 만성 간염은 한 4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서, 네. 보시면은 이제 남성에서는 5대 암, 그리고 여성에서는 7대 암을 일으키는 이제 암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침묵의 암, 간암 이렇게 좀 이제 자막에 올라와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간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 우리 몸이 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요? 네. 사실 간은 이제 재생력이 매우 좋아서 이제 간 기능의 60%, 70% 이상 손상이 돼도, 네. 증상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체중 감소나 피로감 등을 느끼신다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의 윗배 통증이나 덩어리, 뭐 이런 증상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느껴지고, 그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이제 갑자기 급성 복통이라든지 이제 복부 팽만감을 느껴서 응급실에 왔을 때는 이제 간암이 파열돼서 오는 경우도, 네. 간혹가다 있으십니다. 네. 네. 그리고 피로감도 충분히 이제 간암의 증상이 될 수가 있군요. 네, 그렇긴 한데, 네. 이제 간암이 있으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같이 동반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암과 간 기능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간암이 있을 경우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오른쪽 윗배 통증이 있거나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복부 팽만감,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됐을, 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미 늦은 때이기 때문에 사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제 미리 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0대 이상 고위험군 B형 간염,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경우에서는, 네. 이제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 또는 이제 혈액 검사로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감시 검사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B형 감염임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6개월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에 건강 검진에서 찾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이 B형 감염이나 고위험군인 모르시는 뭐 30대나 40대 분들 또는 이제 해외에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런 감시 검사를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쵸. 이제 진행돼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감시 검사가 이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그 검사를 말씀하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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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B형 간염이 있거나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신다면 이런 감시 검사를 통해서 좀 빠르게도 이제 병이 진행이 된 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그 치료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간암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치료 검사가 있는 대표적인 암인데요. 네. 이제 치료 방법을 설정할 때 이제 모든 암은 이제 병기를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암의 병기에는 사실 세계적으로 쓰이는 바르셀로나 병기가 0, A, B, C, D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 대한간암학회에서 조금 더 사용하고 있는 이 1, 2, 3, 4기로 나누는 이제 모디파이드 UICC를 보시면은, 네. 일단은 전이가 있으면은 4기로 보시고,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암의 개수가 2개 이상, 암 크기가 2cm 이상, 혈관 침범이 있을 경우에 저 세 가지 중에서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병기가 정해지고요. 그래서 병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다학제를 통해서
이제 외과 교수님, 저 영상의학과, 그리고 내과 교수님께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치료에는 이제 외과에서는 간이식이나 간절제,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과에서는 고주파 아니면 이제 색전술 할 수가 있고요. 네.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방사선, 그리고 이제 간외 전이가 있다면은 전신항암 치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가 있고, 저희 전문가들끼리 만나서 환자분과 함께 여러 상황을 다 종합해서 네. 이렇게 치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환자의 상태 그리고 병기의 진행 상태에 맞춰서 이제 여러 과가 같이 협진을 해서 네.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네. 설명을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권여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술로 치료하는 간암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간 건강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도 좋고요. 간암을 치료 중이신 분들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낫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입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전화 전화글을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영상의학과에서는 이제 시술 치료인 색전술로 간암을 치료한다라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색전술이 시행이 되는지 네. 구체적으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암의 초기에 국한되어 있다면은 이제 간 절제술로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근데 간 절제술은 기본적으로 간 기능이 좋아야지 이제 남은 간이 충분히 버텨줄 수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절제할 수 있을 만큼 조절이 되지만 간 기능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간이식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개수나 크기가 작은 경우는 고주파에 해당이 되면 고주파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하는 색전술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 시행하는 방법이군요. 네네네. 네. 그렇긴데 간단하게 조금 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여러 개가 있다 하면은 조금 이미 수술보다는 색전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혈관 침범 같은 경우에도 수술보다는 색전술이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해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간 밖으로 전이가 있는 환자분에서도 이제 간 내에 있는 병변을 조절하기 위해서 전신항암과 함께하고, 그리고 영상의학적으로 또 간암의 상태가 수술은 가능하지만 네. 환자분이 너무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뭐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한 경우에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색전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로 이전에 고주파 치료나 간이식을 하셨지만 특히 간이식은 여러 번 하실 수 있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후에 재발한 경우에도 이제 색전술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술이 좀 어려울 때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법이라고 이해를 네.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요. 간암 네. 인터벤션, 이거는 또 뭔지 네.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네. 네. 설명을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이제 색전술이 간암의 치료가 되는 간암 인터벤션 치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하는 게 영상의학과 안에서 네. 인터벤션이라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간암 인터벤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색전술에는 이제 경동맥 화학 색전술, 그리고 이제 화학 물질이 아닌 방사선을 주입하는 방사선 색전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저희 영상의학과에서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네. 저희가 이제 또 간암에 있을 때 수술은 대상이 되지만 이제 수술이 왼쪽 간이 작아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간문맥 색전술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제 간문맥 색전술도 이제 간암 인터벤션에 제가 좀 넣어보았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여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암 비수술 인터벤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간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상담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4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심한 지방간 그리고 고도 비만이다라고 증상 설명해 주셨고 이 지방간 있는 분들은 이런 걱정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방간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이게 간암으로 혹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분은 어떻게 좀 상담을 도와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방간이 있을 때도 이제 만성 간염과 간경화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방치하지 마시고 간경화가 되기 전에 네. 간경화 이후에 간암이 되기 전에 지방간을 고치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지방간이 있을 때 저희가 초음파로 감시 검사로 초음파를 한다고 했는데 네, 네. 지방간 때 초음파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제 뒤쪽까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앞서 감시 검사를 할 때도 초음파를 잘 보기 위해서는 지방간을 조금 다이어트를 하셔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면은 이제 지방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방간을 고치시는 게 좋고 또 이런 분들께서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모르게 또 비형 간염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고위험 군들을 이제 다 조절을 하셔서 네.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간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 이제 간암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연관성. 네네네. 술을 안 드시거나 뭐 비형 간염이 아니더라도 네.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도 비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시면 이 지방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시고 또 다이어트에도 꼭 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들어온 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아, 10년 전에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인은 술을 전혀 드시진 않는데도 이제 그 유전적으로 이제 아버님이 네. 간암이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간암에 걸릴 수가 있는지 전화로 좀 문의를 주셨어요. 걱정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많이 걱정되실 것 같고요. 네. 술을 드시지 않으셔도 앞서 말씀드린 비형 간염에 만성 간염이 있으면은 이제 간암에 걸리실 수가 있는데, 근데 비형 간염이 가장 흔하게 걸리는 이유는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경로는 이제 엄마에게서 수직 감염, 주산기 감염이라고 네. 임신 중이나 이제 출산 시 엄마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비형 간염이었는지가 중요하고 사실은 아버지보다는 엄마나 형제, 자매가 비형 간염이 같이 있다면은 형제, 자매에서 간암의 유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비형 간염이 아니시고 뭐 알코올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시면은 본인이 이제 비형 간염인지 이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비형 간염이 있으시다면은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하셔서 조절을 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혈액 검사만으로도 알 수가 네. 있는 거죠? 비형 간염인지 아닌지 여부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비형 간염인지 아닌지 내가 고위험군인지 아닌지 먼저 좀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고위험군이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 뭐 아까 항바이러스제라고 하셨죠? 이런 약제를 드시면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적극적으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 간암 수술을 받으셨군요. 수술 이후에 재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간암 재발 치료법이 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예. 네. 간암이 이제 이전에 수술을 하셨을 때 이제 간 안에 재발을 한다면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은 저희가 하는 색전술이 되시겠고요. 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수술이
뭐 내시경이라든지 좀 규모가 작은 수술일 때는 다시 또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시 간이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간암 재발이 간안이 아니라 간 밖에서 재발을 했다면은 항암 치료가 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간암이 재발하였다 하더라도 위치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치료법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잘 상의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될 치료가 네. 들어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속하는지를 충분히 잘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들이 다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잘 치료받으시고 꼭 완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간암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인 인터벤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치료법인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름이 좀 어렵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라는 거는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몸을 열어서 인체의 장기 간 일부분을 이렇게 절제해서 떼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동맥이라는 거는 동맥 을 통해서라는 것이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몸을 절개하지 않고 이제 혈관 안에서 이제 약을 주입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 이제 가능한 이유는 이제 보통 간은 이제 간 동맥과 문맥에서 혈액을 공급받는데 이제 간암이 생기면은 이것은 간 동맥에서만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제 간 동맥에서 고농도의 항암제를 주고 그리고 이제 혈관을 막는 색전 물질로 약을 주입하면은 이제 괴사를 유도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왼쪽이 정상인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인 정상인 경우에 우리 몸의 간에서 혈관이 받는 피를 받는 것은 이제 동맥과 문맥에서 피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피가 나가는 거는 이제 정맥으로 나가게 되고 네. 이제 그래서 간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뭐 괴사가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간암의 경우에는 이제 문맥이 들어오는 포션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문맥에서 여전히 피가 많이 공급받는다면 이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맥에서만 혈액을 약을 주는데 문맥에서 혈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쵸. 할 수가 없어서 치료할 수가 없게 되지만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그런 혈역학적 특징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네.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경동맥 화학 색전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고 있고요. 치료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네. 과정도 역시 그림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림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특별히 전신 마취하지 않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저희 장비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시행하게 되고 한 네. 1시간 반, 뭐 길게는 2시간까지 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듯이 저희가 이제 사타구니 동맥이 가장 크고 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타구니의 동맥을 저희가 초음파를 보고 천자를 해서 저 왼쪽에 그림이 이제 동맥을 경유하는 저희 시스라는 거를 넣어두는 건데 저게 네. 한 1.6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에 달한 관을 넣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카테터를 간 혈관까지 간 동맥까지 끝까지 주입을 해서 네. 간 안에 구석구석까지 저희가 다 도달을 해서 원하고자 하는 곳까지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될 수가 있고요. 네. 다음 이미지 보시면 다음 그림 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이제 동그란 안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제 시술할 때 간 동맥에서 조영제를 주면은 저렇게 검게 보이고요. 그리고 저 끝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간암인데 그 혈관까지 저희가 찾아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보면서 네. 카테터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보고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하는 약제는
이제 그 경동맥으로 들어가서 이제 초록색이 이제 카테터를 끝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농도의 항암제, 뭐 독소루비신이라는 항암제를 고농도로 주입을 하고 그리고 그 혈관을 막고 나와서 이 암이 이제 괴사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네. 항암 이제 그 투여가 돼서 항암 치료가 이제 동시에 좀 이루어지는 네.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암제도 넣고 그리고 혈관 막는 물질 넣어서 그렇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이라고 하자면 좀 제한점이라고 하자면 네네. 수술은 그 주변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절제하는 반면에 그렇죠. 저희가 색전술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네. 이제 혈관을 들어가서 제가 판단을 해서. 눈에 보이는 혈관까지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건데 네. 이 당시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미세혈관 같은 게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발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술보다는 나중에 이제 재발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그래서 그 다음 치료가 되는 방법입니다. 네. 자, 경동맥 화학 색전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네. 할게요. 네. 경동맥 화학 색전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환자가 전신 마취나 이제 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분께 이런 부담이 덜하고 네. 뭐 폐가 안 좋으시다거나 심장이 안 좋으시다거나 이런 고령이시다거나 이런 분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번 필요 시에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한 번. 그렇죠. 뭐 네. 많아도 한 두세 번 이상은 그쵸. 사실은 힘든데요. 네. 이제 계속 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얘는 조금 더 좀 부담이 덜한 치료법 그렇습니다. 중에 하나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6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이제 기저질환으로 알코올성 간 병변이 있겠고, 근데 사실 잘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간이 되게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은 네. 이제 정상 간이 이제 만성 간염으로 인해서 뭐 이런 염증이나 상처, 흉터 때문에 이게 울퉁불퉁해지고 딱딱해지는 건데 이게 저희가 CT나 MRI에서 이런 울퉁불퉁한 소견이 보이고 이제 보시면은 간 앞 옆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복수도 있어서 간 기능이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고요. 영상학적으로도 명확한 간경화가 있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오른쪽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위쪽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네. 다른 간에 비해서 밝게 보이는 이제 혹이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영상의학적으로 동맥기에서 밝게 보이고 그리고 문맥기에서 어둡게 보이면 이제 간암은 조직 검사 없이도 간암으로 영상의학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 CT를 촬영해서 간 CT나 간 MRI에서 조직 검사 없이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또 볼록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네. 큰 병변 말고도 작은 것들이 한 두 개가 정도 더 있어서 간 기능도 좋지 않으시고 해서 이제 색전술의 대상이 되셨던 분입니다. 네. 자, 시술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경동맥 화학 색전술의 사례 지금 만나보고 있고요. 시술 과정 영상으로 준비해 오셨으니까 네.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시술을 하고 있는 실제 장면이고요. 네. 저 가운데 테이블에 환자분이 이제 누워 계시고 제가 이제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간 동맥으로 이미 지금 카테터를 넣어 놨고요. 지금 장비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엑스레이가 한 바퀴 돌면서 저기에서 이제 CT를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동맥에서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CT를 촬영해서 혈관을 확인하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영상 보시면은 이게 실제 CT를 촬영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간 동맥에서 조영제를 주입하기 때문에 혈관만 특징적으로 이제 잘 보이는 소견이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CT를 저희가 이제 재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 혈관에 저희가 지도를 3D의 지도를 만들어 놓고요. 이제 보시면 오른쪽 위에 이제 간암도 보이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먹여 살리는 혈관을 저희가 이 지도에서 표시를 한 다음에 찾아내서 네, 내비게이션을 이제 해서 실제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끝까지 이제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이제 약을 주입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경동맥 화학 색전술에 대해서 저희가 그 치료 과정까지 영상으로 좀 만나봤고요. 치료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결과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결과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좌측 사진이 사타구니 혈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6mm 정도의 도관이 있고 저희가 그 안에다가 카테터 넣고 그 안에 또 0.5mm 정도 되는 미세 도관을 넣어서 끝까지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혈관까지 들어간 다음에 저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약을 주입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약을 주입을 해서 간 암에 이제 충분히 약을 도달을 하고 문맥까지 이제 갈 수 있게 하고 환자분은 거의 1년 이상 이제 아직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65세 남성분의 이런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가는 좀 다를 수가 있겠고요. 혹시 이제 합병증의 위험 같은 것도 없을지 환자분들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많이 걱정하시고 이제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색전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사실은 어떤 색전을 하고 난 후에도 생길 수 있는 증후군이긴 합니다. 그래서 색전 후 증후군으로는 가장 흔하게는 복통, 구토. 복통은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어느 정도에는 다르지만 느끼시고요. 이제 구토를 하시는 분도 조금 간혹가다 있으시고 발열은 또 그중에 드물게 있으신데 하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에 좋아지셔서 보통은 2박 3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후에 퇴원을 하시고 길게는 뭐 일주일 이내로 보통은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특히 담도 수술이나 시술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담도가 역류가 잘 되기 때문에 색전 후에 간 농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간 농양이 생기면 저희가 또 도관을 넣는 이런 시술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조금 간 기능을 항상 저희가 보존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는 이제 색전술을 조금 과도하게 좀 욕심내서 하다가 이제 환자분이 간 기능 저하되고 간부전에 빠지면 저도 매우 속상한데요. 네.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부전까지 가는 경우 거의 없으십니다. 요즘에는요. 좋습니다. 경동맥 화학 색전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것도 이제 뭐 한 번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 몸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시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간암에 걸렸지만 치료하고 뭐 수술하고 치료하고 치료하고 해서 거의 20년 이상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혈관이나 혈관 상태나 이제 간 기능이 좋다면은 10번, 20번 이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횟수에 좀 제한이 없다는 게 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경동맥 화학 색전술 간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좀 살펴보고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간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도 살펴보고 있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간 건강이나 간암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말짝 열려 있습니다. 아, 전화로 또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이 계셔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죠. 네, 7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요즘 부쩍 얼굴색이 검어지고 피곤한데 간 질환이 좀 의심이 돼서 전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치료를 받으신 이력은 없으십니다. 자, 일단 얼굴색이 검어지고 피곤하다. 일단 간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지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네, 그럼요. 이제 얼굴색이 검어졌다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황달을 좀 의심하셔야 되고 피곤하다는 것도 간질환의 증상이기 때문에 네. 조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황인종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백인에 비해서는 이제 황달 수치가 훨씬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그래서 백인들은 더 빨리 가지만 아시아인들은 조금 늦게 발견이 된다고 그렇군요. 하는데 얼굴색이 검어진다고 하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황달 수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네. 비형 간염 여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황달 수치와 함께 비형 간염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미리 좀 병원에 가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영상의학과 권여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간암의 치료법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인터벤션 치료법은 어떤 거죠, 교수님? 네, 두 번째로 알아볼 방법은 이제 방사선 색전술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색전술이라는 거는 이제 앞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은 이제 고농도의 항암제를 줬다고 하면은 이제 방사선 색전술은 그 대신 이제 방사선 분출하는 미세구를 주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매우 그 여기 보시면은 이게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보다 이제 작은 구슬에 방사선이 이제 분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혈관 안에 간암에 직접 주입을 해서 방사선으로 괴사를 유도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방사선 색정술, 이제 간암을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이 치료법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화학 색정술 같은 경우에는 화학색전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도를 저희가 조절을 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제 방사선 색전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용량으로 주문을 해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 방사선과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체외 방사선은 한 30그레이 정도라고 한다면 저희는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고용량을 이제 직접 주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량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수술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가 큰 경우 이제 화학색전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많은 양을 주었을 때 이런 색전후 증후군이 심할 수가 있는데 방사선 색전술은 그런 색전후 증후군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크기가 큰 암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사선 색전술 같은 경우는 색전후 증후군이 없고 훨씬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입원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기는 한데 미국에서는 이제 입원 없이도 당일 치료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방사선 색전술의 특징까지 짚어봤고요. 어떤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의 대상이 되는 이제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 대상이 되지만 이 중에서 조금 한쪽에 몰려 있다든지 뭐 그래서 국소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저희가 고용량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 대상이지만 다른 기저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서 방사선 색전술이 이제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일 종양이 8cm보다 작은 경우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 방사선 색전술을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방사선 색전술을 하고 싶다고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쵸. 간 기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사전 검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종양 부피 또는 저희가 치료하려는 부피가 간 전체의 70%보다 작아야지 저희가 방사선 색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밑에 네. 있는 세 가지는 이제 할 수 있는지 필요 꼭 네. 필요한 꼭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전 검사 통과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검사들을 통과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사선 구를 주입을 하면은 이게 계속 한 달에 걸쳐서 방사선이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원하고자 하지 않는 부분에 가면은 이런 방사선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이제 폐로 갔을 때 이제 방사선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고 이거는 다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치명적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슷한 물질로 안전한 물질로 모의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에서 폐로 가는 비율이 이제 20% 이하일 때 저희가 시술을 가능하고 사전 검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누구나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사전 검사하는 것도 여기 좀 그림으로 준비해 오셨는데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더 들어볼게요, 추가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제가 우측 간에서 이제 방사선 물질을 줬을 때 이제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쪽에 간암이 많이 이제 네. 보이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방사선 물질이 보이고 있지만 폐 쪽으로는 이제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간에서 폐로 가는 단락이 4%밖에 되지 않아서 방사선 색전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간폐 단락이 이제 70%로 이제 앞서 분에 비해서 간암의 크기는 작은데 네. 폐로 이렇게 많이 방사선 물질이 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는 작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방사선 색전술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방사선 색전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영상의학과 권여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술로 치료하는 간암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우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60세 네.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은 이제 60세 남성분의 B형 간염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MRI 사진인데요. MRI에서 앞서 이제 동맥기에서 밝게 보이고 이제 문맥기에서 어둡게 보이면 저희가 간암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동맥기에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큰 암이 이렇게 보이고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한 8.8cm 정도로 크기가 보이고 있었는데 지형기에서는 이렇게 어둡게 보이고 있어서 이제 영상의학적으로 간암으로 이제 진단을 했던 케이스고 이거 환자분이 이제 수술은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하시기로 하셨고요. 네. 네. 그 결과가 궁금합니다. 방사선 네. 색전술을 받은 치료 결과. 네. 예,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방사선 색전술을 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 먼저 그쵸. 시행하셨고, 예. 그래서 간폐 단락 3%로 사전 검사 잘 통과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방사선 물질은 사실은 저희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아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카테터가 이렇게 주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원하는 곳까지 이런 얇은 카테터를 넣어서 이게 이게 척추뼈입니다. 네. 척추뼈에다 이렇게 머리카락만한 이렇게 작게 보이는 카테터를 보이네요. 넣어서 네네. 원하는 곳에 이제 방사선 물질을 주입을 했고요. 방사선 물질 주입 후에 이제 저희가 바로 이렇게 PET CT를 촬영을 해서 네. 방사선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했는데 잘 들어가셨고 그래서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모두
영상의학적으로 완전 간에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방사선 노출 위험은 없는지, 이게 방사선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예. 많이 걱정되실 수도 있고 또 고용량의 방사선이니까 맞아요.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미세구를 주입을 하는데 이 미세구가 이제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구 밖으로 1cm 이상은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 안에서만 제가 주입한 곳에 1cm만 이렇게 주입이 돼서 몸 밖이라든지 뭐 배우자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방사선 노출되는 위험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이 그러면 만약에 여러 번 받으면은 계속 누적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폐에 누적되는 방사선 한계치가 있어서 여러 번을 계속 시행하실 수는 없고 보통 두 번까지는 가능하고 이후에는 이제 다른 방법, 뭐 화학색전술을 많이 시행을 하시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또는 또 수술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후에 이 미세구가 이제 뭐 이렇게 치료가 다 끝난다면 계속 몸 안에 남아 있는 건가요?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군요. 그래서 남아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몸 안에 안전한 물질.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관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그 치료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상태, 그리고 환자의 상태와 정도에 걸맞게 적절하게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권려민 교수님과 함께 간암의 비수술 인터벤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고민이나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우리 권려민 교수님과 상담을 좀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 주실 곳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간암 인터벤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간 문맥 색전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어떤 경우에 좀 필요한 시술 방법일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이제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나 아니면 방사선색전술은 저희가 간암에 이제 직접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간암이 색전술이 아니라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내 왼쪽 간이 작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간문맥 색전술을 저희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에서 시행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우측 간에 이제 간암이 있어서 우측 간을 절제술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왼쪽 간이 너무 작으면은 이제 간부전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크기의 좌측 간이 필요를 한데, 이제 보통 간경화 환자분에서는 40% 그리고 정상 간에서는 30% 이상이 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 간 크기가 작아서 간 절제술이 어려운 경우에 저희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에서 좌측 간 키우는 시술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 크기를 늘린다? 굉장히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죠? 간 크기를 늘린 시술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을 키우는 시술에는 저희가 이제 간문맥 색전술 그리고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방사선 색전술도 가능한데요. 간문맥 색전술이 2주에서 한 달까지 빠른 좌측 간비대를 유도를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여기 단점은 간암에 대한 치료는 이 간문맥 색전술로는 할 수가 없고요. 방사선 색전술은 천천히 좌측 간비대하는 시술로 2에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치료가 되는데 이제 방사선 색전술 장점은 간암에 대한 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빠른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간문맥 색전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좋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문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래서 간 혈관에는 간 동맥, 그리고 간 정맥, 그리고 이제 간 문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소를 해독하는 장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을 일단 식품 공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간 동맥은 이제 이 식품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밥을 먹는 에너지를 얻는 피를 구하는 거고 간 문맥 같은 경우는 이게 피가 장에서 돌아오는 피입니다. 식품 회사에서 이
식품들을 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 들어오는 거는 간한테 일을 주는 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동맥, 간정맥, 간문맥이 있고 네. 그래서 일을 하는 간에서 가장 일을 하는 피를 주는 게 간문맥입니다. 네. 그래서 네. 비유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은 이제 간 동맥이랑 문맥에서 혈류를 받기 때문에 이제 문맥에서 막아도 이를 주지 않아도 이제 경색은 오지가 않고 아. 대신에 이제 문맥을 막아버리면은 왼쪽 간이 두 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배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공장을 확장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왼쪽 간이 좀 비대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네. 좀 신기한데요. 이 간이 비대해지는 원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이 잘 되는 장기라고 맞아요.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소 손상을 받으면 손상받지 않은 간에서 이제 재생이 빠르게 됩니다. 실제 간을 이제 3분의 1을 절제하면 남은 간이 2주 내 잃어버린 부피로 재생이 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우측 간문맥을 색전하면은 이제 여러 성장인자 사이토카인이 발생해서 세포 분열 유도해서 재생을 유도해서 빠르게 간문맥이 간문맥 색전술로 좌측 간을 이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시술 방법이 궁금합니다. 간문맥 색전술 시술 방법도 화면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앞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이나 이제 방사선 색전술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맥은 그렇게 접근이 어렵고 문맥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제 손인데요. 이제 환자의 간이 오른쪽에 이렇게 누워 계시고.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여기가 이제 초음파 영상이고 그래서 이제 이제 바늘로 직접 찔러서 초음파를 보면서 간 문맥을 이제 직접 찌르게 됩니다. 네. 문맥을 찔러서 이곳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간 문맥에 조영제를 넣었을 때 보이는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카테터로 간 문맥에 조영제를 넣었을 때 이런 혈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좌측 간 문맥이고 오른쪽이 이제 우측 간 문맥인데 우측을 저희가 색전 물질로 뭐 의료용 본드라든지 뭐 젤라틴 스펀지 물질 아니면 네. 뭐 코일이나 플러그 등으로도 이제 간 문맥을 막게 막아서.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렇게 많은 혈관이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다 구별을 하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간문맥 색전술의 시술 방법까지 저희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걸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호가 좋았던 시술 사례도 하나 또 만나볼게요. 네, 예, 70세 남성분이셨고 B형 간염, 조금 위험군이셨네요. 그럼, 네. 네. 그래서 이제 70세 남자 환자분의 B형 간염이셨고 저희 CT에서는 오른쪽, 아래쪽 간에 12.7cm의 큰 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기는 컸지만 오른쪽에 한 개만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간 기능도 괜찮으셔서 수술이 간에 암만 봤을 때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왼쪽 간이 여기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작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오른쪽 간을 뗐을 경우에 이제 간 부전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좌측 간이 작아서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CT로 저희가 이제 볼륨을 잴 수가 있는데 총 간의 부피가 지금 1567 3제곱센티미터고 좌측 간이 214여서 좌측 간이 불과 이제 13%밖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경화에서는 40% 그리고 간경화가 아닌 경우는 30% 이상의 경우에 이제 우측 간을 절제를 할 수가 있어서 네. 환자분 간문맥 색전술을 받으셨고 네. 간문맥 색전술을 받은 이후에 시술 전에 볼륨이 214였는데 시술 후에는 이제 467로 부피가 거의 두 배 이상 커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을 하실 수가 있었고 수술 직후에는 이제 574로 더 커졌고 6개월 후에 빠르게 커져서 CT만 보셔도 많이 커진 걸 알 수가 있고 882로 많이 커져서 아직까지 재발 없이 그리고 뭐 간 기능도 문제 없이 복수도 없으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70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권여민 교수님과 함께 간암의 인터벤션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 이 치료를 좀 고려 중인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짧게 몇 마디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간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간 기능이 받쳐줘야지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색전술도 이제 간 기능이 좋아야지 시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간이라면 다이어트, 비형간염의 항바이러스제, 뭐 술을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간 기능을 좀 조절을 하셔야지 성공적인 간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간암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여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